지영 씨, 오늘은 푹 쉬어요. 휴무 처리했어요. 오늘은 촬영이 없고 내부 일정이라서 지영 씨 어차피 할일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푹 쉬어요. 그리고 죽 끓여놨어요. 그거 데워서 식사하고 꼭약 챙겨 먹어요. 우리 감독님은 어째 이리도 나한테 감동을 주는겨. 아이고, 김지영이. 너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이제 감독님이 좋아도 참아야 하는겨. 그래도 또 감사의 문자는 하는 게또 사람의 도리요. 누구지? 누구세요? 지영 씨 나예요. 어메, 안 집어준 니네? 아이고, 안녕하셔요. 아, 여기까지 어쩐 일이셔요? 우리 애기 좀 해요. 나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지영 씨, 아침 저녁으로 우리 필승이 차는 왜 타고 다녀요? 예? 아니, 그거는 감독님이 그 차비 악기라고 그 같이 카풀하자고 하셔서. 우리 필승이야 그런 얘기 할수 있죠. 그래도 아가씨가 거절해야죠. 타른다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같이 타고 다니면 어떡해요? 둘다 아직 결혼도 안한 처녀 총각인데 조심해야죠. 우리 이 동네 오래 살아서 우리 이 집이랑 필승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그래요. 지영 씨 아프면 우리한테 말하면 되지. 우리 필승이가 밤새도록 여기서 간호했다는데. 필승이가 하겠다 그래도 지영 씨가 안 된다고 괜찮다고 가라고 해야죠. 누가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죄송해요. 아, 지는 감독님이 밤새 여기 계신지 몰랐어요. 그냥 약만 놓고 가신 줄 알았어요. 아무튼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여기 말 많은 동네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가씨, 우리 필승이 재벌집에서 사위 삼고 싶어 하는 애야. 우리 필승이가 아가씨 취직시켜주고 또 여기 월세도 말도 안 되게 깎아주고 그랬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죄송해요. 우리 필승이는 아가씨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하던데 정말 아무 사이 아니지? 예,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럼 아가씨 믿을게. 그려. 내가 바보였어. 할머니 말이 맞았어. 올라가지 못할 나무 올라가다 떨어져서 대가리가 깨진겨. 이젠 그만해야 하는겨. 이제 진짜.